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. 난 이해하기가 힘든 게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게. 네가 오빠 언제 오빠 집에 나 인사시키냐고 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했어.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여자 쪽에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걸로 믿거든. 내 잘못이냐? 내가 오해한 거야? 말해. 그리고 그날 넌 회사에 아무 일도 없었고. 맞지? 말해봐. 아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? 아, 내가 죄인이야? 취조하도 그러냐? 아, 나 기분 나빠 얘기 안 해. 아니야. 확실히 하자. 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싫어. 우리 솔직하자 서로. 우리 집에 실망한 거 맞지? 그래 실망했어. 나 혼자 오빠를 두고 했던 상상이 현실과 달랐어. 난 오빠가 좀 더 근사한 집에서 근사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. 근사한 집에서 근사하게 살면 김영재가 달라지냐?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? 오빠! 그래? 그런 거야? 우리 끝내자. 오빠! 넌 뭐든지 선명한 애야. 나도 그렇고. 아닌데 서로 배려한다 치고 시간 끄는 거 무의미해. 난 너하고 결혼까지 가려고 만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끝내야지.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? 쉽게 말하자고. 결론 나왔는데 구질구질 길게 할 게 뭐 있어? 명의 다한 환자한테 억지로 호흡시키고 튜브 꽂아놓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? 시간을 두고 서로? 아니야, 난 다 필요 없어. 나는 너 사랑했어. 그런 네가 우리 집을 두고 네가 뭔가를 재고 저울질 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 싫어. 징그러. 끝내. 이거 저 지난번 발렌타인데이 때 네가 나한테 준 거야. 자. 자. 왜 그래? 뭐? 너도 그 목걸이 내놔. 정말 치사하다. 그래. 좋아. 치사한 건 너야. 내가 이걸 고르려고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. 인터넷 검색을 내가 수십 번 했어. 너는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. 오빠! 진짜 이렇게 끝내자고? 여자가 흔들릴 수도 있지. 그날 자기네 집안 분위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. 이세령,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 본 적이 없다. 넌 내 기분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.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 참 힘든 거구나. 잘 먹고 아주 잘 살아라. 돼지같이 돈만 많고 무식하고 사치스러운 집에서 돈돈 하다가 돈에 파묻혀서 돈똥 싸고 죽어! 나 다 했어? 다 했다! 진짜 이렇게 끝내자고? 야 김영재!